궁금한 건 붙잡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깁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치탑 경쟁을 했었던 에피프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깁슨에 인수되었고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적인 행보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네.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로 수많은 뮤지션들과 함께 그들의 레코딩과 라이브에서 사용된 에피폰의 기타들은 깁슨의 하이브랜드 정도로 잘못 알려져 있었으나 오랜 기간 저가 기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깁슨과 다른 현대적인 옵션을 적용하거나 유니크한 컬러와 외관을 선보였으며 차별화된 모델들을 출시하며 그 이미지를 많이 씻어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깁슨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에피폰만이 가진 유니크한 개성을 뽐내고 있어 많은 연주자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라는 모토 아래에 더욱 완성도 높은 오리지널 ES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에피폰의 ES 모델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에피폰의 다양한 ES 모델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에피폰 같은 경우에 물론 중간에 깁슨도 잠깐 이상한 길로 갔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에피폰 같은 경우에 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코일 스플릿이라든지 톤 노브를 뽑았다 뺐다 뭐 이렇게 볼륨 노브를 뽑았다 뺐다 페이지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다가 이 라인업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공인에 분리를 하면서 오리지널 ES 컬렉션이라고 해서 깁슨의 사운드를 위션 오리지널 ES 계열의 기타들을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만나본 기타들이 바로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라는 네. 모토를 가지고 있는 ES 335, 335 피겨드 339 그렇습니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리지널 ES 335, 그러니까 오리지널 세미 할로우 바디의 그 특색을 잘 살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깁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깁슨의
그런 사운드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대의 기타를 만나보셨는데, 이전에 만나봤던 에피폰과 비교를 해서 어떤 느낌이 가장 크게 드는가? 그럼 일단 에피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그 지금 현PD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참 저도 에피폰은 그냥 깁슨의 그 이제 하위 브랜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꼬마 시절에 어렸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음악을 점점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에피폰이 원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고, 그리고 되게 유명 기타리스트들, 이제 뭐, 스튜디오 뭐, 레코딩하는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뭐, 인터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오리지널 뭐, 에피폰, 뭐, 오리지널 에피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존재를 알게 됐죠. 이제, 참 안타까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는 뭐 사실 에피폰이 이런 류로 자리를 잡은 거는 뭐 이제 사실 뭐 부정할 수 없죠. 뭐 이쪽에서는 또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에피폰이 이제 그 하위 브랜드로서 가지고 있게 돼버린 이 색깔과 사운드 그리고 이제 악기 퀄리티적인 것들을 좀 벗어나는 모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에피폰 335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에피폰 할로바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확실히 그 가격 대비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기타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 기타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에피폰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에피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더 진해졌고 확실히 그 깁슨에서 울려지는 그 되게 좀 진득하고 기름진 소리가 확실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새 기타가 충분히 그죠 그런 소리를 내줬던 거고 특히 제가 좀 놀랬던 거는 339 사운드가 오히려 이제 할로바디로 만들면 이제 울림통이 이제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유리하죠. 그 사운드적인 거를 뽑아내는 게. 근데 이제 339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뽑아내기 어려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39 사운드까지 딱 들으면서 아, 이 기술력과 이것들이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잘 핵심적인 것들을 잘 담아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입맛을 다시게 하는 기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에피폰의 이제 ES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리지널리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깁슨의 ES-335와 에피폰의 ES-335 같은 경우에 비교를 했을 때 픽가드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헤드 모양도 당연히 다르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미 할로우 바디에 일반적으로 연주자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런 옵션들을 달면서 약간 이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만나본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ES 오리지널 ES 컬렉션 같은 경우는 깁슨과 옆에다 두고 봤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모양만 이뻐졌느냐, 그렇다면은 뭐 크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사운드 역시 확실히 개선이 됐고, 전통적인 ES 계열의 이 세미 할로우 바디의 사운드를 정말 잘 살려냈기 때문에 이 2020년도부터 분위기가 더 크게 전환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에피폰의 유니크한 모델들을 만나볼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못 참는다. 플레이어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